저번 시간에 원격 수업의 PPT 베이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서 만들었던 PPT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수업을 녹화하고 편집 및 인코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는 영상 녹화에 관한 내용인데요. 녹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근데 녹화 프로그램은요, 워낙 지금 많이 나와 있는 상태라서요, 어떤 것을 사용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사용자마다 편리함을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사용자가 가장 익숙하고 또 많이 사용해 보았고 편리한 프로그램이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녹화 영역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 대표적으로 몇 가지 녹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G키를 사용하면 녹화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이 됩니다. 물론 화면 전체가 녹화되기 때문에 내가 일정 영역을 지정해서 녹화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단점은 있지만 별도의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것과 그리고 녹화된 포맷이 e-학습터에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포맷으로 녹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는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무료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튜버들이 좀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분할해서 녹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화면을 분할할 수 있다는 것은 모니터 화면도 녹화할 수 있지만 그 모니터를 찍고 있는 선생님의 얼굴도 화면 하단에다가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녹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포맷 그리고 좀 더 개인 미디어적인 성격으로 화면 녹화하고 싶다고 한다면 OBS 스튜디오도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 오캠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캠은 무료 소프트웨어고요. 그리고 영역을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가벼워서요. 깔았을 때 뭐 무리 없이 돌아가기도 하고요. 물론 무료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광고가 중간중간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뭐 녹화 자체에 광고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에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천드리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반디캠인데요. 프리웨어는 워터마크가 찍히고요. 그리고 녹화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좀 단점인데요. 이것을 만약에 유료 프로그램으로 구입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프리웨어나 녹화 시간 제한이 풀리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포맷을 제공합니다. 어떠한 그 녹화 자체를 할 때 AVI라던가 MP4라던가 MPEG라던가 다양한 녹화 포맷으로 녹화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프로그램 자체의 사용 방법이 너무 간단해서 사용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으실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유료 프로그램을 구입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반디캠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반디캠을 사용을 해서 녹화하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영역이 지정되는 그런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반디캠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캠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예, 무방합니다. 자, 실제 반디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디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요. 녹화 대상에서 영역을 지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역을 제가 녹화하고자 하는 부분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할게요. 자, 크기 조절이 끝났으면 녹화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건 그 테두리가 이렇게 빨갛게 변하면서 녹화가 시작되는 걸 알리고 있고요. 위에는 녹화 시간도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와콤을 이용해서 만약에 판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펜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자, 여기에 이렇게 찬물에다가 달걀을 담글 거예요. 그래서 달걀을 담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학생들한테 달걀이 지금 이렇게 3개 4개 이렇게 찬물에 담궈져 있어요 라고 자 이렇게 판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판서된 이 부분까지도 그대로 녹화가 되는 거죠. 자, 녹화가 다 끝났다면 정지 버튼을 눌러서 녹화를 종료를 하고요.
자, 녹화된 결과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녹화 폴더를 열어서요, 최근에 녹화된 파일을 클릭을 해서 재생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녹화된 부분이 그대로 화면에 꽉 차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제가 계란을 이렇게 달걀을 판서로 표시했던 부분까지도 녹화에 그대로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를 연결해서 제가 마이크로 소리를 집어넣었다면 이 화면과 함께 소리까지도 같이 플레이가 되겠죠. PPT 베이스를 만들고 거기에 소리를 입히고 그 다음 판서를 하면서 이렇게 녹화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했다면 이제 하나의 컨텐츠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을 보았을 때 원테이크, NG 없이 한 방에 찍으면 제일 좋죠. 시간적인 측면이라던가 혹은 효율적이라던가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한 번에 찍으면 제일 좋은데, 하지만 찍다 보면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집에서 찍으시던 혹은 교실에서 찍으시던 여러가지 변수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저 역시 그러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떻게 움직였나요? 위로 이렇게 파란색 잉크가 위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위로 이동하면서 조금씩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화살표를 이런 식으로 데워진 파란색 잉크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 모양도 약간 이렇게 휘거나 아니면 위로 그냥 이렇게 바로 올라가거나 하는 이러한 화살표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실험 관찰에다가 네, 여러분들은 꼭 그 영상을 찍으실 때 휴대폰은 무음으로 해 놓으셔야 저처럼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변수는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 말고 제 스스로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모양이 다양해요. 막대 모양도 있고 동글동글한 모양도 있고 꼬리도 달려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 어느 곳에서나 살고 있다. 세균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가 오히려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세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작아서요. 맨눈으로 보기에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맨눈은 거의 못 본다고 봐야죠. 배율이 매우 높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실체 현미경이나 혹은 광학 현미경으로도 보기가 어려워요. 자, 현미체라고 쓰고 그 다음 제가 말문이 막혔죠. 내가 실체 현미경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이제 현미경이라는 말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 말과 그 다음에 판서가 서로 섞이면서 현미체라고 하는 저런 새로운 단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장면을 녹화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를 하거나 혹은 제가 원치 않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을 하면요, 그 부분은 잘라내야죠. 잘라내고 다시 찍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집이라고 하는 과정이 끝부분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편집까지 잘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인코딩 작업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인코딩이라는 건 결국은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어서 어떠한 사이트에 올려서 학생들이 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아마 이학습터일 텐데요. 이학습터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려면 꽤나 까다로운 영상 규격이 있습니다. 해상도라던가 화면비라던가 혹은 형식, 전송 속도, 키프레임 간격까지 이러한 조건들을 맞춰주었을 때 원활하게 이학습터에 올라갈 수 있고요. 또 재생 또한 잘 된다 그러거든요. 아예 이런 규격이 맞지 않거나 혹은 인코딩이 제대로 되지 않은 파일 형식이라면 아예 올라가지 않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집도 해야 되고 인코딩도 해야 된다면 편집 프로그램 따로, 인코딩 프로그램 따로는 좀 어렵겠죠. 그럼 또 다시 두 번의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코딩과 편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보아야 할 텐데요.
이런 인코딩 프로그램이나 편집 프로그램들은 역시 앞서서 녹화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익숙하거나 혹은 많이 다뤄봤던 프로그램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뭐 카카오 인코더라던가 사나 인코더처럼 이미 많이 유명한 그리고 대중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인코딩 프로그램도 있고요. 저는 곰믹스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편해서 이걸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인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곰믹스로 인코딩을 설정하려면 이러한 단계를 거치시면 되는데요. 영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곰믹스 프로그램으로 편집하고 인코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미디어 소스 타임라인에다가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끌어다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프레임 시간을 쭉 넘기면서 내가 편집을 해야 되는 구간을 찾아요. 자, 여기 보면 뭔가 촬영이 잘못돼서 이렇게 바로 바탕화면으로 화면 이동하는 이 부분이 그러면 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맞춘 다음에 여기 이 가위 모양으로 이 부분을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이 부분만 델리트 키를 사용을 해서 삭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붙일 영상을 이렇게 끌고 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그 다음 다시 재촬영한 부분을 붙이면서 하나의 라인을 완성한 다음에 하단에 보면 인코딩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인코딩이 바로 되는데요. 그 전에 출력 설정을 보면요. 이렇게 간편 설정부터 코덱, 영상, 소리가 있는데요.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서 설정을 거의 똑같이 맞춰주시면 이학스터에 탑재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출력 형식은 꼭 MP4로 맞춰주셔야 되고요. 코덱, 영상, 소리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설정대로 맞춰주시면 깔끔하게 재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점은요. 이 비트레이트 부분인데요. 이 비트레이트 부분을 제가 2000으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영상이 좀 더 길게 편집이 됐거나 했을 때는 비트레이트를 좀 더 내려서 용량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학스토어에는요. 300메가밖에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출력 설정까지 완료를 하시면 이제 인코딩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다가 원하는 이름으로 인코딩을 하시면 됩니다. 곰믹스 인코딩 설정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본 설정들은요 크게 바꿀 게 없고요. 여기 첫 번째 비트레이트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영상을 길게 찍으신 경우에는 이 비트레이트를 2000으로 맞춰놨을 때도 이학스터에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용량 300메가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비트레이트를 조금 낮춰서 인코딩을 했을 때 용량을 줄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레이트를 너무 많이 내리지만 않는다면 뭐 해상도라던가 뭐 화면에서의 그런 깨짐 형상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 뒤에 나머지 4단계 비디오 코드 설정이라던가 화면 크기 혹은 기본 설정들은 원래 곰믹스에서 제공해주는 그 부분에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곰믹스로 인코딩을 하신다면 예약스터에 올리는데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제작 환경 구성인데요. 선생님들 거의 보통 교실에서 만약에 촬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거의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와콤을 연결한다. 그러면 와콤은 하나의 모니터가 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듀얼 모니터에서 와콤으로 복제를 해서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모니터를 사용했더니 좀 더 편리하더라고요. 혹시 트리플 모니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HDMI를 꼽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HDMI 공유기 혹은 분배기를 하나 구입하셔서 꼽으시면 트리플 모니터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모니터가 총 3개잖아요. 이 3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영상을 찍으실 때 좀 더 편해요. 모니터 1은 프리젠테이션 발표자 모드, 모니터 2는 녹화 프로그램, 모니터 3은 와컴 타블렛 화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녹화를 할 때 기본 환경인데요. 이게 모니터 1입니다. 모니터 1에는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의 발표자 화면 모드를 설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생되고 있는 화면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요. 그 다음 화면은 무엇인지를 미리 확인해서 그 다음 화면에 맞는 내용을 미리 머릿속으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도 만약에 추가가 되어 있다면 그 부분을 본다면 좀 더 버벅거림이나 말의 끊김을 줄일 수 있고요. 모니터 2는 여기에 녹화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워놓는 겁니다. 녹화 프로그램을 띄워놔서 녹화가 현재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지금 내가 녹화했을 때 그 시간은 얼마 정도가 되는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트리플 모니터의 세 번째는 와컴 화면입니다. 와컴 화면은 실제로 여기에 녹화 영역을 설정해 놓고요. 실제 화면은 이 와컴 화면이 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녹화도 되면서 여기서 필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는 여기 가운데에 두어서 최대한 소리가 잘 입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한번 잡아 보았고요.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거는 밑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줘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핵심 단어 부분은 하얀색 그 빈칸으로 가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내용을 가렸는지가 잘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영상을 찍다 보면. 그래서 이 프린트는 그 하얀색으로 가리기 전에, 그래서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뽑아서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이제 빈칸에 필기를 할 때 혹시 이 빈칸의 내용이 내가 잠깐 깜빡했다 라고 한다면 재빨리 이 프린트를 보면서 그 내용을 필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잡았던 거죠. 그 외에 여기 지도서라던가 교과서는 당연히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그때 중요한 내용들이나 혹은 내가 빠진 내용이 없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격 수업의 제작, 그래서 콘텐츠 활용 중심의 원격 수업의 준비와 제작의 실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하죠. 의료진들 덕분에, 물론 의료진들 덕분에 코로나19를 저희가 잘 극복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의료진만큼 고생하시는 분명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저희 선생님들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덕분에 가장 초유의 원격 수업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연수를 들어주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바로 다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